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20여 년 동안 바탄 아람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문제가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명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살던 땅, 아버지가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우리가 앞서 복 있는 사람 보시면서 큐티 하신 분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는 형의 분노를 사서 외삼촌, 외갓집이 있는 하란 땅, 바담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20여 년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결혼해서 12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12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초가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여덟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 중에서 에서는 세상길로 가버리고 야곱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열두 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얻는데 이 열두 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세상길로 가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연약함과 문제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아주 한 걸음 크게 내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14년 동안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했던 야곱이 7년 동안 내가 임금 받지 않고 신부를 위해서 지불하는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14년이 됐습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가 전혀 원치 않았던 큰딸까지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래서 14년 동안은 완전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살면서 머슴처럼 원치도 않는 7년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년을 보내는데 그 6년 동안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을 조금씩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라반도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은데 6년 동안 임금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저렇게 정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막 질투를 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라반의 아들들까지도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20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4절로 13절을 보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베델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는 얘기를 아내들에게 합니다. 아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향을 못 떠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함께 하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친정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얘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일, 그래서 아내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그걸 준행해라, 실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 기록된 것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거 20년 전에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 고향 땅을 돌아와서 이 땅을 네가 얻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전부라면 야곱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 살다가 나중에 흉년이 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나안, 야곱이 바라봐야 될 가나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내년에, 후내년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은 그저 나그네처럼 지금은 그저 힘들어도 뭐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끙끙거리면서 살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미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장차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세대마다 지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대가 다르고 야곱의 다음 대가 다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씨름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지만은 그들의 삶의 방식들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일들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는 책 제목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맨 첫 단어를 제목처럼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250여 년 전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70인역, 셉투어젠트라고 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그때 이 번역자들이 헬라어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브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엑스더스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엑스더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탈출, 그것도 대탈출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엑스 혹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로도 사용되고 접두어로도 사용되는 이 엑스라고 하는 단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더스라고 하는 단어,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엑스더스로 발음이 바뀐 건데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는 그 길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스더스 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엑스더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엑스더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길을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다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엑스더스 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길에서 나와서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가 살고 싶은 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냥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도 그냥 이쁘고 마음 끌리는 매력적인 여자, 그 사람이 해쪽 속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그냥 그런 결혼을 하고 맙니다. 장자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봐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엑스더스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지라도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 아닌 길을 가진 않겠다. 그게 엑스더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큰 틀에서는 형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야곱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을까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촛불을 훔쳐도 괜찮을까요? 헌금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탈취하는 것 같은 속이고 얻는 것 같은 장자권을 야곱에게 허락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큰 고통들을 함께 겪는지 모릅니다. 에서가 얼마나 분노하게 만듭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길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에서를 권할 수 없었을까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을 분노하게 만들고 동생을 쳐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나도 에서가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군대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가족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야곱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속임을 당해보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목적은 엑스터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작은 방법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것으로 탈취하고 말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야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야곱이 되기를 원하고 빼앗는 자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야곱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기까지 아니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한 500년 동안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한 국가를 만들게 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지급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물의 눈이 가려워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때 눈이 가려워서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걸 부모가 원합니다. 왜 원합니까?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인생을 사는데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부모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 퍼즐고 앉아서 놀아보면 세상 좋은데 이 골치 아픈 공부를 기어이 하라고 애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번 시험에서 내가 90점 이상, 평균 90점 이상 맞으면 엄마가 컴퓨터를 하나 사주마, 노트북을 하나 사주마. 이거 너무 셉니까? 중학생 아이한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 반에 한 70명이 있었는데 그때 시계를 가진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부 잘하면 시계, 그런데 시계도 주로 약속 못 받았습니다. 그걸 사줄 부모의 형편이 되게 못 됐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시계를 하나 사주마, 컴퓨터를 하나 사주마. 부모가 그런 약속을 할 때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그래서 그게 인생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가 갖고 싶은 시계, 지가 갖고 싶은 뭐 그건 압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걸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훗날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아, 그때 엄마가 선물을 약속을 했는데 내가 시계 하나 얻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시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만큼 공부를 해내는 사람이 되고 동생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가 정말 원한 건 이거였구나. 그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을 잘 살게 되는데 대개 일찍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도 꼭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상급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장차 그 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번 예수영전 모임에 내가 한 사람 데리다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이걸 무슨 상으로 갚아주실라나. 한 20년 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에는 보면 목사요 선교사였던 사람이 얼마나 상상력이 부족한지 내가 전도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한 머리 숫자대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집 주고
전도 조금밖에 안 하거나 전도 안 한 사람은 오두막집 주고 이런 식으로 그걸 상상을 해놓았습니다. 그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아주 미숙한 상상인데도 그걸 또 책으로 냈습니다. 그냥 몇 사람하고 속닥속닥 얘기 한번 하고 말아야 될 얘기를. 그게 한국에서 꽤 많이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상급이 뭘지 우리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급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땅은 못 받습니다. 자기 생애 못 받습니다. 야곱은 공치는 인생을 산 겁니까? 가나안 못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가지만은 야곱 자신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못지않게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야곱 때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게 같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 전에 우리가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한꺼번에 가서 몇백 명이 가서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영화에서 주인공 철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 이 대사가 기억납니까? 남조선이 가나안입니까? 라고 하는 대사. 그의 아내가 순교를 당하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지하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을 남조선으로 좀 데리고 가라고. 거기 가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주 험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 암시가 영화에서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내하고의 약속대로 그 교인들을 데리고 남조선으로 가려고, 탈북해서 오려고 준비하는 거 영화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다 죽습니다. 배신한 한 사람만 살아서 평양에 내려가 있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철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남조선이 과연 가나안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신이 보낸 사람이 누구며 그 신이 보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철호라고 하는 사람, 철호의 와이프인 정미라고 하는 사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빼내서 남조선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인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나 메시지는 말로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분명히 믿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게 믿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설명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인의 삶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정인이란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설명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변호사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해도 내가 경험한 한 사건을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지불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서 있진 않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면 된다.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큰 목표에서는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개같이 살았습니다. 속이고 가정이 깨지든 말든 형이 마음에 상처를 받건 말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같이 행동했습니다. 조금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조선이 가나안 아닌 거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국가를 속여서 세금 떼먹고 내가 좀 큰 집 짓고 산다.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노후도 잘 보장이 되고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입니까? 그런 세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노년까지도 편안히 잘 살고 정말 그런 삶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10대, 20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인가를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가나안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길이 아니고 그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길을 가면서도 목표가 바르니까 방법은 뭐든 상관없다.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아침을 먹고 교회로 나가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애플사의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애플사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친환경 정책 쓰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거 한다고 너무 돈 많이 쓰고 주주들에게 수익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이게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는 거냐? 사장이 이런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장이 그 주주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 주식 팔고 나가라고. 우리 회사는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길을 갈 것이고 애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시각장애인들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회사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당신은 주식 팔고 나가라고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아나운서가 전하면서 맨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장이 있다는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그리스도인 사장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 사실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애플사 사장 얘기, 제가 그 사람 뭐 이름도 들었는데 이름은 누군지, 스티브 잡스 때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하고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뭘 하나 얻으면 된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방법론을 가지고 살려고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막 그렇게 썩 잘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이, 장인 라반이 자기를 선대하지 않고 막 그랬는데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싹스를 얘기할 때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양이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온 양이 뭐 이랬는데 이게 100%란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으면 라반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라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얼룩무늬 그러면 얼룩무늬 새끼가 막 나오고 점백이 그러면 점백이 새끼가 막 나오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리를 떠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안 계신 게 확인이 되면 막 교회 구멍을 뜯어치우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한동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시원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조금밖에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리라. 축복만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투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투를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너희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자꾸 느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까요? 다른 거하고 맨날 친하게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드라마는 몇 개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운동은 몇 시간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님하고 좀 더 친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보낸 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목장 모임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그런 일에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랑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살짝 떠나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그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해서
일주일 동안 추격을 했습니다. 야곱은 양떼, 가축들, 여성들, 온 가족이 함께 길을 가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말을 타고 장정들만 데리고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길을 나선 다음에 열흘 만에 붙잡힌 겁니다. 다 죽을 뻔했습니다. 분노한 라반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야곱과 야곱 편을 드는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 딸들과 손자들과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직접 나셨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습니다. 야곱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라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입장에서만 이 사람은 계산한 거 아닙니까?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됐다. 내가 딸을 둘이나 주었고 자식이 몇 명이나 됐고 이게 다 내가 없었으면 됐을 거냐? 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속여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임금은 조금밖에 안 준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은 미처 라반도 헤아리지 못하고 라반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라반도 이전에 야곱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하고 완전히 맞잽이었습니다. 둘이서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수 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라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에게 은약을 세우자 그럽니다. 네가 내 딸들 눈에서 눈물 빼는 일 없이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서 너희가 우리를 해하러 오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해하기 위해서 이 돌무더기를 지나가지 않겠다.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겁니다. 야곱도 한성질을 하는 사람인데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열흘이나 달려왔던 것을 열흘 자기가 지금 길을 걸어왔는데 일주일이나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가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는 걸 라반이 보지 않습니까? 양떼가 6년 만에 엄청 늘어나고 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라반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그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자기를 짓밟으려고 하면 당연히 그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라반이 아직도 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청에 의해서 이런 언약을 맺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신광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책을 이분이 최근에 냈습니다. 이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말은 아르메니안주의라고 하는 말과 까르뱅주의를 합성한 겁니다. 칼빈을 요새는 까르뱅이라고 발음, 칼뱅 혹은 까르뱅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분이 프랑스 분인데 그 프랑스식 원래 발음 그대로 쓰는 이게 요즘 우리 한국에 이제 관행이 되어 가는데 옛날에 다 모택동 그랬는데 요새는 모택동이라고 안 그러죠. 마오쩌둥이라고 다 발음하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를 합성한 이 아르뱅주의가 뭔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아르메니안주의도 칼빈주의도 역사 속에서 고민하면서 태어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주의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최악의 조합을 한다는 겁니다. 아르메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아주 나쁜 조합이 뭔고 하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죄값을 치르신 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세 가지 시제로 쓰입니다. 과거,
혹은 과거 완료, 현재 혹은 현재 진행, 혹은 미래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칭의를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의 전체 과정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뱅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동안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잘못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당신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걸 너무 값싸게 선포를 한 겁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도 불신자같이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할 때 그게 이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입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구원을 선포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아놓았고 이제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회개하면 되고 십일조 하면 되고 성경공부하면 되고 이런 괴물 같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막 만들어 놓는 이건 전적으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책임일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공부 안 하고 그냥 설교해 주는 것만 듣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내 귀에 맞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목사 책임이요. 하나님 앞에 다음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은 우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도 하고 뭐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바로 서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변질된 복음,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한 젊은 목사님이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쓰면서 메가처치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참 가슴 아픈 오늘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S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론 보기에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전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뱅주의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 고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 명하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